근데 너희들은 구도 모르잖아, 안 해본 사람들은. 구도 물 아니다. 다시. 어씨. 야, 오늘은 총본부 직할. 오늘 도장 소개부터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이 도장 소개 영상부터 찍으려고 했는데. 3월 달에 오사다 수장님 세미나부터 세계대회 선수 선발, 그리고 5월 달 세계대회까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요 막 새로운 도장들이 생겼는데, 대구 북구에도 생겼고, 부산의 요 다대포에도 생겼는데, 코로나로 정지돼 있던 국제대회가 다시 열리면서 작년에 아시아대회가 열리고 얼마 전 5월 달에 13, 14일 날 양해간에 걸쳐서 세계대회를 했는데, 원래 4년에 한 번씩 세계대회 열리고 4년에 한 번씩 이제 월드컵이 열리고 이게 2년마다 이렇게 이렇게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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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열립니다. 내년에 또 바로 월드컵이 또 있습니다. 다음 세계대회는 3년 만에 열리려나? 그러면 우리는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열리면 가고 안 열리면 안 가고. 그 다음에 원래 세계대회가 11월 달에 열렸어요. 11월 달에 뭔가 한 해를 마무리하기 일보 직전, 시간이 많을 때. 근데 이번에는 5월 달에 열려가지고 또 이 가정의 달에 모두 가정을 버리고 지압에 몰두했습니다. 왜 5월 달에 열린 줄 아나? 부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이가 5월이 지나면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대. 그래서 마지막 세계대회를 꼭 보고 싶다 이런 염원 하에 무리하게 5월로 됐는데, 설마 앞으로 계속 오래 하는 건 아니겠지. 우리는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열리면 가고. 월은 빡세고, 이제 선수들이 이번에 230, 40, 50, 60, 70 최다 선수들 내보냈어요. 왜냐면 러시아가 안 나오니까 좀 역사에 남길 만한 목적으로 나갔었는데, 불행하게도 이제 그 230에 나갔던 박세현 선수가 갈비뼈 부상을 당해가지고, 근데 그게 또 막 무리하게 연습하다 그런 게 아니고 피로불장. 나이가 45살인데 일단은 한 체급에 두 명을 출전시키는 것을 감행해가지고 성적은 역대 최고였어요. 왜냐하면 세계대회에 입상자를 이때까지 못 만들어냈어. 사실 러시아의 빈자리를 한국이 치고 올라간. 근데 그것도 대단한 거.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최고 성적이 병현이가 무려 3위권 안에 들어갔어. 굉장히 대단한 건데, 병현이랑 싸웠던 병현이가 이제 일본에 한테 졌습니다. 샵을 이제 영상을 지금 보여줄 건데, 보여줄 거죠? 네. 안발을 걸었는데 참아버렸어. 바보가 됐으면 뭐 미련하다 하겠지만 또 참고 시합을 몇 초 더 했잖아. 근데 바로 또 꺾였던 팔을 들고 또 싸우더라고. 엉덩이를 들어! 엉덩이 들어! 야, 폈다 폈다 폈다! 옆으로 빼! 그거는 진짜 리스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는데, 그 외 같은 경우에 소년부 시절부터 100점이 넘, 타격이나 이런 부분에서 크게 압도를 못했지만 일단 쿠도는 종합격투기고 그라운드에서 완벽하게 압도해서 안발을 걸었고, 심지어 김경현 자랑밖에 못할 것 같은데, 심지어 1회전도 KO승, 2회전도 한판승, 3회전도 안바로 잡았으면 한판승, 그렇게 결승에 올라갈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지. 물될 뻔했다. 구도가 그냥 그렇게 좋게 생각했는데, 겸손을 가르치려고 신이 또 그렇게 포장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줬는데 축하하고. 근데 이게 원래는 선수들 다 모여가지고 훈련하려고 모이기도 힘들었고, 이게 한국이 진짜 이렇게 촬영하려고 모이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서 세계대회를 비행기 끊어서 갔다 왔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힘들어요. 이제 좀 다른 선수들 시합 얘기를 하기가 좀 모호하긴 하니까 각자 자기 시합에 대한 얘기를, 다른 얘기들은 내가 할게. 설마 내한테 욕하겠나? 안 좋은 소리 했다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시합의 경험. 이상한 사범도 딱 한번 전한국대회 시합해가지고 싸운 수는 몇 번이지만, 시합을 한번 나갔었잖아, 맞지? 딱 한 번. 예. 바로 우승하고 바로 나간 것도 아니고 뛰고 2년 쉬었지? 4년 쉬었어. 4년 쉬었나? 예. 강제 은퇴당하고 4년 만에. 사실 이제 거의 은퇴각이었는데 마음속으로 약간 그런 감각을 좀 잊고 있었습니다. 이제 4년 지나다 보니까 나이도 이제 41가 되고 정적 은퇴를 하고 제자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인드도 다시 잡고 체력도 이제 가기 전에 사실 조금 더 올라와서 그거까지. 사실 이제 예선 이기고 나서 그 다음 본선 때 폭작을 나서 오늘 뭐 한번 아 시합 때? 예, 시합 때 그날 아침에 새벽에 딱 눈을 떴는데 컨디션이 좋길래 입상할 수 있겠다 우승하고도 이런 어떤 그런 몸 상태가 딱 됐는데, 약간 4년에 어떤 공백이 좀 있었던 걸 느낀 게 뭐냐면, 시합 당시에 사실 그런 걸 못 느꼈는데 끝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의 시합을 좀 집중해서 보니까 이 코트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저도 승점 포인트들이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장애로 이제 아 그렇지 요거 잘 찾아갖고 편집 넣어야 된다. 뒤에도 두 게임이 더 있으니까 결승까지 체력적으로 조금 아끼기 위해서 킴에 놓고 갔어야 되는데, 무리하게 보이길래 이렇게 좀 탭을 잡아서 빨리 한 판으로 끝낼 욕심이 먼저 섰었고, 조금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체력을 소진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좀 더 급해지고, 코트 바깥쪽 코트에 사실 조금만 생각했었으면 그런 거를 조금만 이해했으면 저쪽을 안 던지고 그렇지
뭐 살짝만 각도 예, 틀었으면 각을 좀 틀을 수도 있었는데 암바로 이길 수도 있었는데 예, 그 예상을 못했어요. 암바 들어가고 나니까 말려서 보니까 이제 잡혔던 거죠. 그 다음 끝났을 때도 어거치 이가지고 뭐 완벽히 이가면 아닌데 어쨌든 포지션이 어째서 들어왔는데도 그치. 이 사람이 갑자기 딱 세워가지고 이제 다시 눕히는 과제에 또 장애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치. 그런 거 보면서 아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런 약간 노림수였던 것 같기도 해요. 예. 일본 사람들 분명히 노린 겁니다. 예. 네가 던지기가 강하니까. 원래 이상한 사범이 그 근접이 특기고 사범들 중에 근접을 가장 잘한다고도 볼 수도 있는데 근접에서 완벽하게 압도하고 상대가 피해는 거잖아. 야, 이 부분은 얘랑 부딪히면 안 되겠다. 장애 라인을 타고 다니다가 자기가 넘어갔을 때 장애로 떨어지도 의도적으로 한 거고 한국 사람 전체적인 이제 그건데 한국 선수들 이제 몇몇이 이건 좀 패야 돼. 일본 사람은 자기가 얻어맞아도 내가 지고 있으면 어차피 1점 차이로 지나 뭐 3점 차이로 지나 5점 차이로 지나 지는 거잖아.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일단 이기기 위해서 공격을 해야 되잖아. 일본 애들은 시계를 보고 8초 3초 남았는데도 눈을 부릅뜨고 무조건 들어가는데 한국 선수들은 지고 있는데 승부를 한 거라. 그게 내 생각이나 경험 부족. 이게 손이 안 나가는 거지. 이기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노. 이선안에도 마지막에 사실 일본 애가 그냥 지고 있었어요. 이대로 가면 자기가 판정으로 진다고 하니까 펀치 러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약간 네가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지. 쿠도는 던지기 점수를 거의 안 주고 타격의 점수를 많이 주는 격투기다 보니까 쌈보였으면 네가 이겼겠지. 쌈보였으면 상대가 던지길 더 잘했겠지 당연히. 쿠도는 일단은 가라데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거에 점수를 많이 주니까 던지기 같은 경우에 낙법이 돼버리면 이제 데미지가 없다 생각하고 타격은 빗 맞아도 계속 맞는 순간 데미지가 좀 축적된다 생각하니까 좀 그런 게 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조금 더 여유가 있었으면 좋은 성적을 그럴 수 있었겠죠. 그 상대 선수는 내가 일본에 유학할 때 그때부터 시합이 계속 나오던 분이기 때문에 보통 일본 사람들 웬만하면 초단에서 단 안 따거든. 이게 비싸요. 그분은 2단인가 3단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렇다는 건 진짜 경력이 오래됐다. 정말 이제 할 거 없고 너무 오래 이럴 때 단답니다. 30년 경력에 1단 이런 사람 진짜 많아. 그 심판 보던 지부장도 있잖아. 다 아줌마 수장님 20, 30대 제자들인데 2단인 사람 진짜 많습니다. 다 1단 따고 안 따는데 혼나가지고 2단 따고. 경연이는 입상을 했잖아. 자만하지 말고 구도 무라이다. 아 너무 잘했어. 너무 잘해버렸어. 얼떨 뒤차기 얼떨결에 찬 뒤차기가 다 맞고 다 쓰러져. 얼떨 무릎 니킥을 꼽았는데 그냥 상대 케어되고 원래 파워파이트. 근데 경현이가 이긴 모든 시합이 다 한판승이야. 국내 시합부터 시합 한판승이 사네. 다 한바로 이겼나 국내. 한바 한바 상바 세계대회는 전부 다 타격이네 맞지. 올라온다네. 여러분 다대도장 지도원입니다. 총본부의 비밀병기. 근데 경현이는 또 승환이가 승환이 쪽에 입문했다가 총본부로 옮긴 케이스에요. 명지에서 기초를 다 잡고 기초는 국기원에서 잡았나? 태권도를 원래 하다가 명지 지부 다니다가 아, 오전에 운동해야 될 상황이 생겨가지고 총본부에 다니는데 굉장히 그 좋은 지도자들 밑에서 아주 훌륭하게 행동한 건실한 그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시합 느낌이 어땠습니까?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내 대회나 이런 것들은 한 번씩만 이제 원매치고 이러니까 이때까지 준비했던 거를 해야 된다. 약간 이런 강박이 있었고 이번 대회도 약간 준비했던 걸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들어갔는데 살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뭐 셀프가드를 당한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당황했습니다. 되게 당황하고 힘이 너무 세가지고 진짜 힘들더라고요. 막 가드패스 이런 것도 보이는데도 다시 이 사람이랑 그라운드 싸움을 하긴 것도 두려웠고 제가 두 손으로 당기지 않으면 뽑힐 것 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힘을 너무 짜내고 나니까 힘들어가지고 있었는데 그 어디선가 이제 사범님의 큰 목소리가 한번 들렸습니다. 업어치기 할 생각 하지 말고 그냥 업어치기 준비했거든.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는 조금 이게 이것도 조금 차분해졌고 두 번째 판부터는 사실 이제 다리도 다쳤고 오른팔도 다쳤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미 정해져 있다 보니까 올라가서 생각해보자 이렇게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올라가는데 오히려 몸이 더 가벼웠고 그리고 일본 분이랑 할 때가 제일 몸이 좀 가벼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게임 대 게임으로 푸는 게 처음에는 그게 두려웠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라운드 선 안에서 그 플레이를 하고 이 사람의 성향에 맞춰서 거기서 풀어나가는 게임이 재밌고 또 잘 먹히고 그리고 저도 움직임에 이게 되게 자연스럽고 그런 것들을 그 한 판 했을 때는 못 느꼈는데 이게 연달아 하고 계속 하루 종일 앉아서 그 세계대회 하는 사람들 거 보니까 아 이게 전략을 어차피 상대방은 내가 모르니까 막 그렇게 짜는 것보다 이게 스타크래프트 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좋구나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우리 한국 선수 첫 경기가 경연이 경기였는데 그 세컨을 보다가 진짜 많이 혼났어요. 그 심판하는 사람이 그 세컨을 보면 안 된다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불리한 게 외국 지부장은 뭐 여러 사람 데리고 갈 수가 없는데
심판시켜버리면 선수들은 세컨 없이 지도자의 세컨 없이 싸워요. 그래가지고 밖에서 너무 땡감질러가지고 그 세컨 자리에서 아니까 저 밖에서 내가 땡감질러 좀 조용히 하고 얘기도 들었는데 그냥 일본어 모르는 척하면서 그냥 계속 땡감질러.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랑 싸울지 모르잖아. 프로 경기처럼 먼저 작전을 세우는 게 안 됩니다 여러분. 경기 당일날 누구랑 싸우는지 알아. 근데 중요한 건 누구랑 싸우는지 알아도 누구지 몰라. 대부분 이름도 못 읽어. 이 영어로 적혀 있는데 이게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경험치야. 역시 이게 어떤 상대와도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험치,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일단은 같이 모여서 운동할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오전부에 같이 나오니까 있는데 저녁부에 나오는 애는 뭐 아예 만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사실은 야 세계대 훈련하니까 몇 시에 다 모여 이렇게 해서 딱 훈련하고, 사실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는 걸 나도 알지만 내 스타일 자체가 강제로 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나는 아버지가 불러도 좀 싫더라고. 그래서 한번 운 늦게 가 불러도 되면 운동하고 안 되면 운동 안 하고 했는데 조금은 그래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5월 1일 날 유튜브 영상도 올려놨는데 딱 한번 모여서 운동했잖아. 그때 이게 티키타카가 안 되더라고. 부상이 너무 생기겠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고, 저녁부에 재영이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주와 마지막 앞주에 운동을 거의 못했어. 부상? 몰라? 너무 땡인 수도 있어. 여자친구를 만났는지. 발등을 다쳐가지고 이게 특별히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특별히 뭔가 하려고 혼자서 명지에서 훈련해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승환이가 원래 한국대회 나갔을 때는 총본부를 다니던 와중에, 그때는 이제 명지 집을 하기 전에 후도를 재밌어가지고 한창 열심히 하다가 자연스럽게 시합을 나가서 우승을 하고, 근데 지금은 그때는 애도 없었어요. 지금은 애도 태어나고 도장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몸을 불살릴 수 없습니다. 오전에 와도 몸 불살라 보면 명지 가자마자 계속 세 타임 이렇게 지도하고 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아까 3월 달에 오사다 수장님 세미나를 하고 바로 이제 전한국대회를 하면서 시합을 했는데, 전한국대회 언제 했지? 아, 3월 말에. 3월 말인 거 같아. 네, 3월 말. 한 달밖에 준비 기간이 없었어요. 성아리는 좀 늦게 선발돼가지고 3주 딱 훈련했는데, 평소에 하고 있는 대로 한 거야. 사실 3주에가 좀 뭐가 달라지겠냐. 평소에 그냥 훈련하고, 그게 또 이 생활 속에 이 무대가 이제 일상을 공유하는 그런 거고, 그게 더 좋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제자들이 세계대회인데 뭐 특별 훈련 안 하냐고 그러는데, 뭐 하고 싶나 물어보면 적어도 생각이 없어. 네? 특별 훈련 뭐 했네. 저 진짜 똑같이 했는데. 그치. 네. 특별 훈련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뭔가 특별 훈련이 있을 것 같은데 없어. 결국은 평소에 하던 거를 좀 더 많이 하는 게 특별한 건데, 평소에 많이 해놨으면 그것조차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기본기, 기본 동작, 기본적인 패턴, 기본적인 걸 연습하다가 상대를 알면, 여러분 프로는 상대를 아니까 거기서 그 기본적인 것 중에 몇 개를 추려서 더 하는 게 특별 훈련이에요. 근데 없으면 뭐 해야 되나? 기본기밖에 할 게 없어. 근데 이제 각자의 스타일을 살릴 수 있는. 경현이 같은 경우에는 타격을 곧장 했기 때문에 업어치기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업어치기를 못 썼잖아. 연습한 걸. 연습한 업어치기를 못 썼는데, 근데 네가 이 자꾸 업어치기 하려고 하는 기운이 상대방을 갖다가 당황하게 만들었거나 아니면 그런 걸 신경 쓰다가 업어치기는 막았지만 너의 타격을 막지 못했다. 그랬을 수도 있잖아. 승환이는 원래 자기 스타일대로 잘 싸운 것 같아.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스타일이 통했다는 거야. 베테랑. 그리고 260에 누가 우승했지? 큐바. 쿠바. 아, 그렇지. 걔 엄청 잘하더라고. 예. 근데 걔가 입상 경력을 보니까 뭐 복싱 대회도 입상했고, 레슬링 대회도 입상했고, 주짓수 대회도 입상했더라고. 진짜 올라온다더라고. 예. 걔들은 이제 목숨 걸고 운동하니까 프로 무대에서 잘 한번 볼 수도 있겠더라, 걔는. 걔랑 한번 섞어 보고 싶었나? 저는 그, 걔 보니까 다른 사람, 뭐 이런 건 좀 그렇긴 한데, 뭔가 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비빌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드는데, 걔는 아 안 되겠는데 이랬는데 2연차 사보면 무서우더라 그래. 와, 2연차 사보면 두개서 이제 보면서 아 잘 타졌다. 쿠바 선수가 흰띠를 메고 나와가지고 아시아 대회에서 이연철 선수랑 싸웠던 본도 선수를 안바로 꺾고 올라갔는데, 보통 그런 흑인 선수들은 룰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룰을 이용해서 일본 선수를 이기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 선수는 룰도 완벽하게 숙지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레슬러처럼 허리 잡고 막 넘기다가 나중 되니까 도복기 컨트롤 하면서 상대 때리다가 유도식으로 끌어가지고 넘어뜨려가지고 바로 안바로 깜짝 놀랐다. 펀치도 복싱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글러브가 없으면은 이런 뭐라 해야 되나, 소위 말하는 픽커브 스타일처럼 가드 붙이고 버티면서 때리기가 안 되는데, 보통 글러브 격투기 하는 애들이 쿠도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가 틱틱틱 돌려가지고 점수 뺏겨가 당황해가 지는데, 그 선수는
상체 움직임으로 주먹도 잘 흘리고 패딩도 잘하고 일단 기술 컨트롤 하는 게 끝내주더라고요. 보통 레슬러 출신이면 기술 컨트롤 잘 못해가지고 관절기나 이런 걸로 잘 못 이기고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 하는데 걔는 진짜 잘하더라. 근데 이게 알아야 되는 게 흰띠라고 흰띠가 아니야. 쿠바에서는 검은띠 메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등록이 비싸잖아. 한국도 비싼데 쿠바선도 얼마 비싸긴 한데 등록을 안 해. 등록 안 하면 세계대회 나오면 공인 그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힌트입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쿠바 지부장이 엄청 그 무술의 오타쿠 같은 성향이 있고 약간 그 무도가적 기질이 엄청 강한 사람이라서 훈련할 때 엄청 예의를 강조하고 그래서 쿠바 선수들 되게 예의 바르답니다. 그리고 열정. 세계대회 끝나고 일요일 날 끝나고 월요일 날 승마심 잘 보잖아. 화요일 날 총무부에 수련하러 갔더라 이거. 예, 맞습니다. 아무도 안 왔어 우리 도장이 그날. 출전했던 사람 한 주일 동안 아무도 안 왔습니다. 얘는 먹기 부상하고 했지만 마인드가 달라 마인드. 230에 우승했던 메구로 선수는 일요일 날 시합 끝났는데 월요일 날 조깅하면서 수련을 시작한다고 글을 올렸던데. 네, 은퇴 같은 거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던데 그냥. 그 이번에 250에 우승했던 오노테라 선수도 좋아하는 게 싸움. 쿠도 왜 입문했냐 싸우는 게 너무 좋아서 좀 이래 돼 있더라고. 그 오노테라랑 쿠바랑 하더라고. 250 챔피언이 260 챔피언이랑 총무부에서 스파링하고 있더라고. 세계대회 끝나고 이틀 뒤에. 제일 중요한 거는 왜 못 나왔노? 아파서 못 나왔잖아. 시합을 열정이 있어도 우리나라 선수들 다 빠졌어요. 원래 안 좋았지만 이게 바로 맨손 주먹의 격투기. 이 지금 주먹이랑 발등이랑 전부 다 아작나가지고 단련을 해야 됩니다. 그 내가 그때 심심풀이로 유튜브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둘이 싸웠어. 그래서 내가 때려서 얘가 뭐 이렇게 눈을 맞고 쓰러져가지고 쳤다 이렇게 했는데 걔는 여기 멍들어서 오는데 때린 애는 여기 기부세가지고 있으면 과연 누가 이긴 걸까? 잘 생각해봐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아까 성환이하고 얘기했지만 니도 그랬잖아. 자신감 부족. 타격에서 승부를 한 거라. 그게 이제 너무 조심하는 거지. 겁을 먹은 게 아니야. 너무 조심하는 거야. 지기 싫으니까 승부를 걸어야 돼. 특히 언제 이대로 질 것 같다 이럴 때는 맞고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승부를 걸어야지 뭐가 되지.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 우리. 지더라도 쾌유로지겠다. 그 마음이 사실 좀 부족해. 전부 몸을 넘어서 성환이 그 상대편이 펀치 막 치고 들어올 때 이렇게 해도 비로 밀어놨으면 신차감 니도 앞으로 달려가면서 막 내리치고 해야 돼 했어야 됐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았던 게 이제 너희들의 선생으로서 조금 많이 아쉽다. 심지어 재영이는 타격이 특기로 해도 돼. 리치가 좀 짧지만 근데 타격을 안 해 자꾸. 근데 도장에서 후배들 괴롭힐 때는 타격으로 엄청 많이 괴롭히고 진짜 빨라. IQ도 빠르고. 제일 이제 핵심이 그거지. 경험 부재. 시합 경험이 너무 없어요. 시합 경험이 너무 없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입니다. 사실 앞에 문제. 발등 이런 거 아픈 것도 그렇고 승부를 안 거는 것도 그렇고 몇 번 지보면 있잖아. 눈 뒤집혀가 승부를 겁니다. 지는 게 너무 싫으니까.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 코더연맹에서 3개월마다 원래 1년에 한 번 시합 했잖아. 전한국 때.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6월달에 4회 대회. 아마추어 하면 사람들이 이제 주짓수를 갖다가 많이 떠올리고 하는데 이게 주짓수 시합처럼 만만치가 않아요. 주짓수 시합이 쉽다는 건 아닌데 체력적으로도 주짓수 시합이 훨씬 더 힘든데 심리적으로 타격계 시합이 훨씬 더 힘듭니다. 아까 말했던 부상, 다리 부상, 시합 때 긴장 이런 게 싫겠지 초보자들은. 두 번 나가고 세 번 나가고 그걸 없애는 게 무대 수련의 하나의 그겁니다. 맞지? 나는 내가 피킹 기술을 실제로 상대한테 쓸 수 있는가. 그리고 도장에서 사범이 기가 따위도록 사살하세요 다칩니다 사살하세요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빡 한번 해볼 수 있느냐. 최대한 안전을 보장하기 때문에 쿠도 같은 경우에 이 쿠라는 존재가 굉장히 그 믿음직합니다. 생각보다 맞았을 때는 해골이 깨지는 느낌이 나도 막상 집에 갈 때는 다 웃으면서 맞았을 때 기절을 할지언정 이 쿠가 외상을 막아주니까 후유증이 없고 교류전은 보호대를 다 차니까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또 교류전 보호대 찬 거니까? 보호대 찬 겁니다. 원래 그랬습니까? 원래 안 그랬는데 저번에 한 번 그랬지. 원래는 안 찼는데 보호대 안 차면 사람들이 나갈 생각을 안 한다고. 보호대 안 차고 해야 되는데 쿠도를 좀 정강을 끼워보면 그라운드 안 되잖아. 교류전은 그냥 무릎 보호대는 끼워줘. 전한국은 무릎 보호대 안 끼고 차이는 좀 줘야 되니까. 쿠도는 작년부터 그랬죠. 시합 경험이 없으면 승급이 안 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합니다. 맞지? 그리고 항상 외국 지부장들이 한국에 몇천 명이 막 쿠도 수련하고 있는 줄 알아. 내가 진짜 부자인 줄 알아. 진짜 가난하고 진짜 얇은 선수층으로 한국 사람이 또 할 때는 하니까. 마지막 아까 얘기 안 해가지고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 외국 선수들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니까 부딪히면 한국 애들이 깜짝 놀래가 튕기는 모습이 나와. 서양인들의 그 몸과 몸이 딱 부딪히는 순간 피지컬적으로 압도당한 그런 느낌이 딱 있거든. 너무 세더라. 긴장을 많이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특이한 게 뭐냐면 이가 2회전에 붙었던 초록띠보다 일본에 훨씬 실력적으로 분명히 더 뛰어난데 나는 알 수 있다. 일본하고 상대하는 게 네가 더 마음이 편했다는 사실. 아, 훨씬. 서양인들의 그 변칙적인 리듬에 대응할 기본기 부족. 확실한 기본기를 몸에 익히고 있으면 그냥 어린애처럼 보여야 되는데 그 서양인들의 그 묻지마 훅 공격이
공포 그 자체로 다 봤어요. 세컨 보는데도 한 방 맞으면 진짜 와, 와. 별 보겠는데요. 빼놓고 뭔가 잔무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김인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극진을 쭉 하면서 기본기가 탄탄하다 보니까 그런 무지 막지한 스타일 상대를 엄청 잘했어요. 간단하게 탁 넘겨 파괴가 탁 이겨버렸는데 일본 애들한테 고전했지. 기술이 안 통하고 페인트 수싸움을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이번 애들은 서양인들한테는 와 이거 뭐고 씨 경연이 막 맞고 막 효과 안 준 게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해. 효과 뺏긴 줄 알았는데. 물론 걔들이 이제 실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경연이가 하는 회심의 공격들이 먹혀가지고 갑자기 쓰러지기도 한 거 보면 분명히 걔들 실력이 낮아. 근데 한국 사람들 변칙적인 리듬에 너무 약하다. 뭐 변칙적인 리듬은 누구나 약할 수 있지만 그게 기본기 부족. 그리고 기본기를 잘해도 시합에서 내뿜는 기본 베이스의 실력이 안 깔리는 거야. 경험 부족. 우리가 그거를 타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명지 사범이고 이제 다대 도장 지도원이기 때문에 이제 좀 지도적인 모습을 할 때도 기본기 많이 하면 장사 안 되는데 할 수 있는 한 하고 쿠도라는 종목이 되게 이게 재밌어요. 태권도를 했던 킥복싱을 했던 주짓수를 했던 누구나 들어와가지고 재밌게 할 수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거 있잖아. 뭐 하나 좋다면 그걸로 싹 쏠려가는 그런 느낌들. 공부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한국은 쏠림 현상이 강하잖아. 그게 사실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건데 제일 이득되는 걸 움직이면 좋은 건데 너무 무술에서 무술이나 이런 건 취미생활인데 여기에서조차 글러브 그 링 일단 프로스포츠에 하는 방식에 사고가 매몰돼가지고 후도 하면 뭐 이상한 마스크 쓰고 막 거적대기 장갑 같은 끼고 막 하니까 해보지 않고 선입견 가진 경우가 너무 많아.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복싱 킥복싱 여러분들이 그 많이 해보고 그런 거는 당연히 우리도 다 알아요. 근데 너희들은 후도 모르잖아. 안 해본 사람들은 그 경기하는 영상 보면 막 킥복싱 선수들처럼 이렇게 안 하냐 복싱 선수처럼 이렇게 머리 움직여서 왜 안 피하냐 뭐 이런 말들 많이 하거든. 안 해보면 몰라요. 뭐 복싱 기술, 킥복싱 기술은 이미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구도 사람도 다 합니다. 달라서 우리가 좋다는 게 아니라 그 묘미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게 좀 많이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했지만 난 이기는 거 제일 좋아해. 그렇지만 지더라도 이기기 위해서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지는 것도 공부라고 생각하고 사실 지는 게 진짜 공부이기도 하고 맞아. 다음 시합에 좀 더 열심히 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기회가 없을 것 같긴 한데 홍대에 올라가가지고 그 선수들하고도 인터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이건 편집 마지막 공론. 수련생 때 그러니까 제가 전화번호 2019년 이럴 때 수련에만 집중할 수 있고 아. 그 다음에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그 시간 내에서 이제 사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아. 이제 그런 어떤 과정들이 상당히 좀 재밌었고 아. 특히 뭐 선수 지도자 나누기 좀 그렇지만 수련의 재미는 수련생 때가 진짜 재밌고 그 다음에 지도자 때는 이제 제가 지도했던 사람들이 이제 나가서 좋은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 보면 이제 그런 것도 상당히 재밌는데 예전에 오전부 안 하고 할 때는 이제 오전에 나가서 계속 꾸준히 이렇게 아 그치 오전부가 생기니까 예 그 수련을 했을 때 사실 좋았거든요. 수련생 어떤 그런 것도 가지고 또 지도자가 약간 쪽에 나눠서 했을 때 그때가 더 재밌었는데 맞아. 그때 지금 재밌지. 나도 만약에 오사다 수장님 도장이 옆에 있었으면 아침에 배우고 저녁에 하고 했을 것 같아. 근데 이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누가 시키는 거 그냥 하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 근데 수련은 몸이 게을러지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수련이 게을러져가지고 살도 찌고 막 좀 분명히 손발도 안 나가고 가드도 잘 안 되고 해요. 다시 좀 해야지 이기고 지고 상관없으니까 지금 나태해진 몸을 다시 움직인다 생각하면 되게 기분이 좋아. 막 기대가 돼요 내일 운동해야지. 근데 이게 기분의 문제인 것 같아. 니처럼 신경 쓸 게 많아지면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오전부가 생기면서 이제 못 오게 되니까 이번 그 3주 준비하면서 자주 결석해주신 명지 오정부 수련생한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 나오셔가지고 성환이가 그나마 자주 종범부에 올 수 너도 이제 지도자 해야 되잖아. 한번 해봐. 마인드가 좀 다르다. 나는 지지 않겠다. 이런 마인드는 좀 있었습니다. 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간 건데 아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진짜로 상대를 죽일 생각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안마하고 일어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제가 뒷걸음질 쳐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실제로 그 막 만화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한번 오로라가 생기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만나니까 이거는 진짜로 저 사람을 내가 진짜 죽일 생각을 해야 경기가 되겠구나 저런 마인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저는 치사하게 싸움이 제일 잘 싸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치사함의 끝이 사실은 더 있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그 사람들을 풀어서 얘기하면 완벽한 승리를 추구하는 거야. 이기기 위한 완벽한 치밀한 계획과 작전. 상대편이 치사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보여야지 맞지? 상대편이 나를 치고 와 진짜 씨 약간 이런 느낌 들 정도로
치밀한 작전. 근데 치밀한 작전이 아까 말했다시피 뭐 누군지 알고 작전을 세우는 거. 그게 자, 집중. 집중해가지고 하는 거고. 그리고 조야마. 나이는 어리지만 구독 경력은 이보다 훨씬 긴 100전 이상을 싸운 그 조야마 선수. 존경할 수밖에 없고. 그 시합이라든지 대련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적이야. 대신에 끝나고 나면은 완벽하게 우리가 이제 양손으로 악수를 하고 양손으로 악수를 하면서 그거를 털어내는 건데 그게 이제 스위치 껐다 켰다 하는 게 되는 게 어떤 무도의 기본 자질. 결국은 돌고 돌아 기본기인데 마음가짐도 우리가 스스로 그 마음가짐이 부족했던 거지. 대려 중에 자꾸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 마음의 기본기도 잘 닦고 지도자님 가는 말이지만 나도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말로 설명해주고 뭐 이렇게 해줬고 좋은 시설 만들어주고 잘 가르쳐줬는데 애들이 원한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네. 결국 내가 잘하면 그냥 다 잘하는 거야. 부모가 아무리 교육 좋은 거 시켜도 부모가 싸가지가 없으면 애도 싸가지가 없어지고 아무리 뭐 예절 교육을 시키고 해도 공부 잘하는 집 애들 보면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는데 서울대 가는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 보면 부모가 공부를 많이 합니다. 결국은 보고 배우는 게 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연습이라는 말을 안 쓰고 게이코라는 말을 씁니다. 예꼬자에 계속할 게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래된 사람을 계속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서가지고 따라하는 이런 종목들은 개이코라고 하지 일본말. 우리나라로 굳이 번역하면 수련인데 수련은 아니고 사실 개고 개고라고 옛날에는 말이 있었대 한국에도. 연습은 또 다른 의미지. 사범이 시합 경험을 해야지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고 이기고 지는 거는 사실 진짜 안 중요해요. 짓는데 챔피언을 키워낸 사람은 너무 많아.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시합을 나가고 본인이 느끼고 맞지. 그게 자기 제자한테 전달이 되면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우리가 강제로 시합을 출제시키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시합을 그만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굳이 할 필요가 없어. 나는 시합에 나갔는데 이긴 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 그때부터 갑자기 하기 싫어지더라고. 물론 안 하면 돼 그냥. 근데 이번에 마스터즈라고 시합이 생겼어요. 그거 보면 나 나가고 싶더라고. 그럼 나는 은퇴했는데 복귀하는 거가 그런 게 아니잖아. 그냥 하면 하는 거고 말면 마는 거지. 또 아 이제는 지도자의 전념이야 되겠다. 자꾸 내 전성기는 끝났다. 아 그런 말 해도 돼. 하지 마라 말은 아닌데 최소한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지. 자기를 자꾸 가둬버려. 전성기는 그때였지 말하는 순간 지금부터 그때 그거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진짜로. 아까 내가 말했죠. 수련은 마음이거든. 내가 진짜 내 정도 운동을 했는데 진짜 게을러져서 운동을 안 하는 게 아니야. 운동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어. 근데 마음에 짐이 있으면 안 돼. 할 수가 없어. 하루 종일 머리에 뭐가 꽉 차있는데 무슨 운동이 되면 해도 샌드백을 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딴 생각하고 치고 있어.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지. 힘든 걸 참고 하는 운동의 기간이 지나갑니다. 어느 정도 운동하다 보면 그냥 하다가 잡생각이 안 되고 집중되면 잘 되고 집중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거지. 막 억지로 아 하기 싫은데 어 해야 돼 이런 단계는 지나갔어요. 이 마음가짐을 탁 잡고 제자들이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해. 일단 당분간 나는 보지 말아야 돼. 마음이 많이 괴롭다. 오늘 시 영상 한 40분 넘을 것 같은데 편집 오네가이 시마스. 오씨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씨 2시간을 10분 넘어주면 다 잘라야 돼.